45 문장 한국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45 문장을 한국어하고 이렇게 비교하려고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의외로 한국어에는 영어와 같은 어떤 패턴이 많지는 않다. 지극히 단순하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명사 부분인데, 명사 부분이 45문장에서는 여기 보면 이렇게 거의 모든 영어에 어나 복수 또는 이렇게 더 또는 관사가 없는 어떤 유형의 어떤 단어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명사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어는 그냥 책이면 책 하나로 일단 끝난다. 책한 권, 책두 권. 우리가 보통 뭐 책, 보통 책이 책상에 있다, 책상 위에 있다 이러면 영어식 표현에서는 예를 들어서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찾고 있는 책이 책상 위에 있다 하면 there is the book which I find on the desk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뭐 책이 네 권이 있으면 there are books on the desk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국어를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하게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책이 책상 위에 있다. 그 책이 책상 위에 있다. 아니면은 뭐책네 권이 책상 위에 있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될수 있는데 딱 고정형으로 영어처럼 이런 어떤 특정한 룰을 가지고 표현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명사를 기준으로 보면 영어는 이런 네 가지의 어떤 규칙이 뚜렷한 반면에 이 규칙을 꼭 지켜서 표현한다라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그러니까 명사는 명사로 예를 들어서 학생이 교실에 있다. 이러면은 뭐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there are students in the classroom.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students라고 딱 S를 붙여야 되지만, 보통 학생이 교실에 있다. 그러면은 학생이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교실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학생과 교실에. 예를 들어서, 세 명의 학생이 교실에 있다. 이렇게 특정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생들이 교실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 명이 있다라는 걸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는 어떤 방식, 명사를 활용하는 방식이 영어하고 한국어하고는 약간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의 위치에서의 한국어는 어떤가? 일단 한번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지만, 일단은 여기 보면, 동명사구나, 투부정사구, 대투절, 의문사절, 이런 것들이 이 명사의 위치에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명사라는 거는 뭐 어떤 언어든지 다 있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대명사. 대신해서 쓰는 이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보고, 대명사는 기본적.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동명사, 투부정사, 대치절 또는 뭐 의문사절, 이런 것들은 한국어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뭐하기,
뭐뭐하는 또는 누구인지 아니면은 생일이 언제인지 뭐 이게 한국어 문법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잘지 뭐 기억이 나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지 라는 표현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뭐 이런 어떤 문법적인 거는 정확하게 뭐 한국어에 예를 들어서 뭐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대체절이나 의문사절 이런 게 딱히 없고 뭐뭐하기 뭐뭐한 것 뭐뭐하는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10개의 명사를 수식하는 애들. 형용사, 요거는 이제 복합명사. 그러니까 형용사와 복합명사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한국어에도 있는 거고, 한국어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기본적으로 좋은, 뭐, 예를 들어서, 예쁜, 요런 어떤 수식어가 있는 거죠. 요거는 어떤 조사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뭐, 영어는 그대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치사적인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of라는 게 수식을 하는데, 명사를 수식하는데, of는 그냥, 뭐뭐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만, 뭐뭐의, 뭐뭐하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something to write, something to drink, 마실 뭔가, 목적성, 뭐, 예를 들어, 쓸 펜슬 하면은, 사용할 리을로도 표현이 되네요. 뭐, 요런 식. 뭐뭐 하다 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또는 관계대명사 뭐 이런 것들 관계부사 그 다음에 전치사나 전치사 관계대명사 아니면 동격절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역시 딱히 이런 문법적인 패턴이 없고 은으로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마지막에 어떤 수식하는 어떤 단어. 예를 들어서, 내가 찾고 있는 그 책이 책상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there is the book which that I find. on the desk.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인데, 요거 역시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은 영어에서는 상당히 좀 디테일한 반면, 그래머 문법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떤 패턴이 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반면, 한국어의 특징은 명사 대체나 명사 수식이나 다 그냥 거의 이 조사로 뭐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불완전 명사 지칭 조사 또는 뭐 어떤 불완전 명사 조사 을을 뭐뭐의 이런 조사로 다 해결이 된다. 이게 한국어의 어떤 큰 특징이다. 그에 반해서 영어는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패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앞부분에 같이 설명한 거예요. 명사는 한국어를 기준으로 보면
특별한 거 없습니다. 명사 그냥 쓰면 되고, 뭐 주어, 보어, 목적어에 명사가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명사 위치, 대명사. 그 다음에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뭐뭐 하지, 누구인지, 뭐뭐인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으로 명사 위치에 구문이나 어떤 문장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패턴. 지극히 좀 다른, 영어하고는 거의 다른. 그 다음에 명사 수식 부분도 뭐뭐은, 예를 들어서 의, 뭐뭐 형용사에 대한 부분, 좋은, 아름다운, 니은이 들어가죠. 빠른, 높은, 이런 식으로. 생산적인, productive, 생산적인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복합 명사는 뭐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뭐뭐 오브, 뭐뭐의, 뭐뭐를 의약하는, 뭐뭐한 등의 어떤 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국어의 특징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순하다. 조사를 가지고 쉽게 할수 있다. 반면에 영어는 이렇게 만만치 않게 명사는 어, 에스, 더 또는 어떤 거는 그냥 조사를 안 써야, 관사를 안 써야 되는 그런 어떤 단어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규칙이 명확하다. 그리고 명사 위치에 오는 거 역시 대명사 외에도 동명사, 투부정사, 대투절, 의문사절이 올 수가 있다. 하나의 어떤 패턴으로, 문장으로. 한국어도 뭐 위치는 맞지만 그걸 연결하는 단어가 틀리다. 그냥 영어는 그냥 있는 그 자체가, 문형 자체가 들어가는데 한국어는 그냥 조사나 아니면 불완전 명사 뭐 이런 걸로 그냥 연결어로 아니면 조사로 딱 끝낼 수 있다. 그 명사를 수식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이렇게 수식하는 어떤 패턴이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한국어는 뭐두 개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뭐뭐의 또는 뭐뭐은는 등의 어떤 표현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자, 이번에는 나머지 세 개의 패턴을 보면 지금 시제는 영어의 시제는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에다가 그 다음에 진행형, 완료형, 진행 완료형이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총 12개의 시제가 있다라는 거는 명확합니다. 이 시제 패턴은. 그 중에서 이제 요세 가지와 그 다음에 컨티뉴스 팩트 이렇게 해서 빈도수로 봤을 때는 이쪽 컨티뉴스 퍼펙트나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12개의 기본 시제가 있다라는 것, 시제로 시제가 많은데 한국어는 일단 현재, 과거, 미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세 개가 있는 거고 한국어는. 근데 컨티뉴스 퍼펙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문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뭐 뭐뭐만은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뭐한 적이 있다. 경험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뭐 완료라는 어떤 표현에 이미 끝냈다, 마쳤다. 이건 그냥 소스로 단어에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제에 대해서는 까다롭진 않다. 한국어는, 시제는. 세 가지 현재, 과거, 미래에다가 그냥 단어의 어떤 표현으로서 만 서술형으로만 충분히 시제를 설명을 할수 있다. 디테일하지는 않은 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복잡하진 않다, 이 시제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동사 유형은 어떠냐? 사실 한국어는 동사가 영어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어떤 뒤에 뭐 목적어나 보어, 목적격 보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영어고 한국어는, 코리아는
주어, 목적어, 동사인데 이 동사가 한국어에서는 보통 서술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꼭 동사만 여기에 오는 게 아니라 예쁘다, 뭐 아니면은 빠르다, 비행기가 무척 빠르다 이렇게 형용사도 올수 있어요. 뭐 The airplane is very fast 이렇게 하면 영어는 비동사로 끌고 오는데 한국어는 그냥 서술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한국어에서의 그 동사 패턴이 있냐? 그냥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뭐 자동사냐, 피동사냐, 뭐그 타동사냐, 뭐 이런 어떤 형태의 어떤 그뭐 이히리기 우측 이런 어떤 패턴은 있는데 그냥 동사 하나로 거의 끝나서 그냥 서술어로 그냥 하나 이렇게 되는 형태. 뭐 아주 디테일하게 굳이 동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영어는 지금 보면 일반적인 것, 그다음에 수동태, 비동사, 형용사 다음에 전치사 나오는 거, 뭐 동사 다음에 명사 형태, 뭐 계획을 세우다, 뭐 산책을 하다, 약속을 하다, 뭐 이런 어떤 표현들. 물론 이제 한국어에도 이제 명사와 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명사하고 연결돼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약간 비슷한 유형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단어로서 그냥 보면 되니까 나머지는 뭐 수거 그다음에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뭐 이런 것들 동사 목적어 전치사 이런 패턴들 이런 동사의 어떤 유형이 영어에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는 그냥 서술어 하나만 딱 알면 이 서술어 속에 동사도 들어가고 보호인 형용사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술어 딱히 동사의 패턴이 뭐 굳이 뭐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보통 있다. 거의 패턴이 많진 않다. 서술어 하나면 끝이다. 되게 단순하네. 그다음에 부사 부분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뭐 빨리, 몹시, 잘뭐 이런 어떤 부사 단어는 똑같죠. 영어하고. 근데 이제 전치사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1차적으로 전치사 그냥 일반적인 어떤 단어 조사하고 뭐뭐에서 조사하고 뭐 아니면은 그냥 일반 단어를 뭐뭐로 위하여 뭐 향해서 이런 어떤 일반적인 단어 그냥 보통 단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조사와 단어가 병용이 돼서 이런 표현하고 맞물려서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부사와 그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줄때 조사의 쓰임이 아주 강하다는 조사. 한국어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언어들의 어떤 차이, 뭐 일본어도 조사가 있고 뭐 이렇고. 다른 나라 언어도 조사가 있는 뭐 언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단어에 워드에다가 이 조사가 한 세트가 돼가지고 은느니가 뭐 주격조사 아니면은 에에서 뭐 이런 어떤 조사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모델버브라고 해요. 어쨌든 조사할고 도움이 되는 애라고 하면 얘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요게 한국어의 상당히 좀 독특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래서 부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것도 뭐 똑같이 하면서 뭐뭐 할때 아니면은 때문에 이래로 뭐 등등의 어떤 단어로 그냥 일반 단어로 이런 연결어를 갖다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영어는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까지가 영어의 45문장 패턴 6가지와 한국어에 대한 비교였습니다. 설명한 거를 좀 다시 보면, 여기 시제가 지금 보면, 시제는 한국어는, 영어는 12시제가 있는데,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에다가 뭐 대략 원만 중이다, 원만 적이 있다, 뭐또그 외에 막 맞췄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그냥 서술어 표현으로 해결이 된다. 동사 유형 서술어 기준으로 해서 영어는 8개의 기본적인 패턴이 있는데, 한국어는 동사의 그냥 서술어 기준으로 보면 된다. 아주 심플하다. 복잡하지 않다. 부사 유형도 6가지가 있는데, 한국어는 부사에다가 조사, 그 다음에 어떤 단어, 뭐 뭐뭐를 위해서, 뭐뭐를 위한, 뭐 이런 뭐뭐 할때 이런 어떤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예, 설명하는 뭐 때문에 이래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하는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패턴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가장 큰건 영어는 이런 어떤 45개의 패턴이 45 문장이라고 했는데 45개의 어떤 패턴이 있는데 한국어의 특징 그냥 크게 해서 조사. 한국어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조사다. 은느니가 을를 에에서 등등 이 조사를 알면 문법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큰 어떤 맥락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네요.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그 영어의 45문장 패턴과 한국어의 어떤 특징을 비교해 봤습니다.